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해안당입니다. 사람의 기운 중에서 코는 얼굴의 중심 부위에도 있지만 이마를 우리가 천신의 기운이라고 봐요. 이마에서부터 사람의 기운이 들어오는 중앙 부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일단 미용 쪽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높게 해야지만이 좋다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요. 그 사고를 조금 이렇게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통해서 코를 세 번 수술한 분을 다시 재수술하게 된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본인 운하고는 너무 안 맞게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코라는 거는 이마에서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면서 그 집안의 조상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의 맥이 끝까지 거머쥘 수 있느냐를 보는 중요한 부분의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마가 옛날에 왜 우리 보면 이마를 보면은 이렇게 깊게 주름이 세네 개씩 이렇게 가 있는 이마들 있죠. 예. 그러니까 얘네 푹 움푹 꺼지면은 뭐 조상의 덥이 없어서 조실 부모해야 되고 자수성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마에 큰 주름이 이렇게 있는 건 천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보톡스를 지우면 안 되시는 거고요. 그거를 타면서 코의 이 등 줄기가 길다. 그러니까 인중이 짧은 것과는 틀립니다. 이 긴데 직선으로 뻗어져 있다. 이거는 조상에서 나를 끌어주는 힘이 강한 사람을 얘기해요. 이런 관상들은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가지고 나를 또 일으켜 세워요. 끌어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PD님, 우리 대표님처럼 같은 코를 얘기해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코를 딱 보면 본인이 개가천선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변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잘못해서 먹을 복이 충분히 있는데도 내가 곁눈질을 하다가 구렁이에 빠지거나 제비 따라 강남 갔다가 낙동강 오리알 됐네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굳이 할 반응이 없어. 근데 누군가 딱 나타나서 나를 또 끌어줘. 이게 조상의 힘을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단이 있어서 절대로 코 수술하시면 안 돼요. 코가 여기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님 관상이나 PD님 관상에는 이 여기 콧대가 높아버리면은 가타나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해져서 문전에서 먹을 거를 놔두고도 꼬라지 하나 나가지고 너 필요 없어 이런 형국이 나타나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 옛날에 여자들 약간 남자 좀 따지고 이러면은 네. 친구들끼리 샘나서 하여튼 전혀 콧대만 높아서 이런 그 말이 또 여기랑 또 맞네. 맞는 얘기입니다. 이 콧대가 높아야 되는 사주들이 있죠.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뚜렷하게 자기의 뭔가 주장이 강해야 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네. 그렇지 않고 명예나 어떤 그런 쪽 분들도 코는 이 대는 강해야 되지만 네. 사업을 하신다든지 재물을 이렇게 많이 얻으셔야 되는 이런 분들은 절대로 높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주 자체에 자존심이 너무 강하거나 독단적인 근성이 강한 분들은 콧대까지 높게 되면은 주변에 사람을 잃어요. 그래서 그 성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코 같은 부분은 나의 사주하고 맞춰져 가지고 콧대를 높일 것이냐 아니면 살짝 깎을 것이냐. 깎는 것도 있어요.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부리 코들이 많이 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콧대를 살짝 둥글려서 깎는 거죠. 깎을 것이냐, 그 다음에 코 봉오리를 건들 것이냐 아니면 안 건들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콧구멍이 하늘을 바라보면 돈이 샌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아, 그런 얘기. 그게 이제 단순한 방법이긴 한데, 요 콧구멍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코끝 요 부분. 요 부분이 중요해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하늘의 기운을 타고 조상의 줄기가 나를 끌어주는 줄기가 쭉 내려오면서 여기가 살짝 올라가면서 이걸 거머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판단하기 어렵고, 상식적으로 성령외과에서 수술을 잘 하신다는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관상학이나 명리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손을 댈 때는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미용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반드시 판단을 해보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게 사주팔자는 타고났다고 하는데 네. 성형을 하게 되면 간상이 바뀌면서 사주팔자도 바뀔 수가 있나요? 바뀐다고 봅니다. 아, 저는. 그러니까 사주는 못 바꿔요. 팔자가 바뀐다고? 팔자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거는 겪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근데 팔자는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으면 그게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기하네.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 시기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지식적으로 알고 시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